진료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서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은 현장에 병원장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병원협회, 간호협회, 전공의협의회,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진료지원인력개선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는 이미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이며, 판례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진료지원 간호사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간호협회에서는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각 직능단체, 환자, 보건 전문가 등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